이제는 이제 우선은 개발한 경우 윈도우즈 10에서 개발을 하겠고요. 준비물은 빔스3랑 카다스의 싱글보드거든요. 빔스3랑 USB 케이블, 그리고 SD 카드랑 리더기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빔스 스펙을 살펴보면요. 빔스 스펙은 AMLogic A311D를 사용했고요. 얘 안에는 코텍스 A73이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53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좀 가장 빠른 그 싱글보드 컴퓨터고요. 네. 그리고 얘는 NPU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5조 연산 가능한 NPU를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M G52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리라고 하죠. 암 말리 GPU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GB의 DDR램을 가지고 있고 32GB eMMC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GB 랜하고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USB는 2.0 타입 A로 해서 두 개가 있고 C 타입으로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GHz의 와이파이 2.4GHz하고 그 5GHz의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원은 5V에서 20V 파워 인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의 GPIO를 가지고 있고요. H.265와 H.264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메인 CPU고요. 메인 SoC고 AM 로직 걸 쓰고 있고요. A311D. AM 로직이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USB 3.0을 지원하는 USB 타입 A 타입으로 해서 두개 하고 6.2 USB 2.0인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 C 타입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전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USB C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안테나는 이렇게 두 개의 안테나, 와이파이 안테나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STM32의 NPU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팅 관리 같은 거를, 부팅 모드 같은 관리를 하는 NPU고요. 마이컴이고요. 해서 있고, 그다음에 유저 LED로 해서 블루, 화이트, 레드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그러니까 리모컨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리모컨용 수광 모드로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버튼을 보면요. 맨 바깥쪽에 있는 게이세개 버튼이 있는데요. 맨 바깥쪽에 있는 게 파워 버튼이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리셋 버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펑션 버튼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기능을 할때 쓰는 버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펜에 있는 펜 헤더고요. 네, 펜의 헤더고, 네. 그리고 이게 ITC 헤더고, 그다음에 이 40개의 GPIO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뒷면을 보면요. 이게 SSD 슬롯이고요. 마이크로 SD를 여기 넣으시면 되고, 전원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V에서 20V까지 전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M레지스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팅 모드를 변경할 때 쓰는 레지스터고요. 네. 이거를 쇼트 시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M.2가 있죠. M.2가 있어서 SSD나 뭐 PCI나 USB 2.0, I2C, I2C, GPIO 등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M.2로 해서 확장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용 인터페이스인 MIPI CSI 카메라 칩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IPI DSI 그러니까 이게 터치 LCD를 지원하는 핀이고요. 네, 터치 관련 핀, LCD 데이터 핀. 그래서 이제 네, LCD를 지원하는 슬롯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예. MIPI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예. 되어 있고요. 예. 우선은, 여기 내부 블록도인데요. 내부 블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블록도가 A331D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VM2에서 쓰이는 SoC가 그러니까 AM 로직에 A331D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내부 블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텍스 A73 4개의 H3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온을 예, 아키텍처 네온 아키텍처 상으로 해서 네온을 지원합니다. 이게 싱글 명령 가지고 데이터 여러 개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예, 그걸 지원하는 암코텍스 A73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듀얼 콜로 해서 예, A5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PU 예, 이게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MPU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뉴럴 프로세스 유닛. 이거 MPU는 뭐 TPU라고 부르기도 하고 MPU로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아직까지 혼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DLU 뭐 이런 식으로도 딥러닝 유닛으로 해서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AI를 지원하는 N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단일 처리로 뭐 이렇게 연산을 할 때 많이 쓰이고 그때 빠는데 NP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얼 연산이 그러니까 뉴얼 연산 딥러닝 연산에 좀 더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펜던시하게 이제 처리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진 칩이고요.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페리페럴 뭐 대부분 싱글 구도 가지고 있는 페럴페어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USB 쪽이나 뭐 ADC나 뭐 UART, I2C, SPI, PWM, 뭐 그다음에 이더넷 관련해서 이제 페럴페어 SoC 안에 페럴페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VM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 나중에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작성해 놨고요. 네. 그래서 CPU를 보면은 쿼드 코어를 가진 A73을 갖고 있고 코텍스 A53에서 6개의 4개 2개 갖고 6개의 CPU 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8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온을 가진 아키텍처고 네온이 이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싱글 하나의 명령어로 멀티플 SIMD라고 하는데 하나의 명령어로 멀티플 데이터를 처리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구조고요. 예, 그런 A73, A53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A2 캐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CPU와 주변 장치들의 병목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A2 같은 A1, A2, A3 뭐 캐시죠, 캐시. 그래서 A2 캐시가 이제 유니파이드 됐다. 그래서 통합되어진 A2 캐시를 가지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코텍스 M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존 해갖고 뭐 보안 관련해서 이제 암의 기술이죠. 그거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 MPU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뉴럴 프로세스 유닛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디펜던시한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같은 뉴럴 네트워크 SX 엑셀레이터로 해서 4개의 MPU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MPU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 엑셀레이터 4개의 뉴럴 네트워크 엑셀레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OTOPS로 해서 5조, 1초당 5조, 5테라, 틸라 해갖고 5조, 1초당 5조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유닛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512K 바이트의 캐시와 1메가바이트의 네, 버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D 관련해서 3D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관련해서 보면요. ARM G52 GPU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ARM의 말레이라고 하는 GPU죠. 네,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OpenGL하고 OpenGL 그래픽 유닛을 지원하고 병렬 처리 가능한 OpenCL 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벌칸이라고 해서 이것도 프레임워크 API 들어 3D 관련 API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스펙을 올려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예. 핀맵을 보면요. 이게 40핀, 1부터 40개의 핀이 있잖아요. 1부터 40개의 핀을 가지고 있고요. 확장 핀을 가지고 있고요. 1부터 40개의 GP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거 USB로 쓰이고 있고, 이쪽은 뭐 MCU 관련된 걸로 쓰이고 있고, ADC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UART 쪽으로 쓰이고 있고, 리눅스 RSTX으로 해서 이제 콘솔. 우리가 콘솔, 디버깅 화면으로 쓰이는 콘솔 있잖아요. 그 포트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QRC는 두 개의 ISQRC가 있는데,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가 두 번째 ISQRC가 이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ISQRC-S로 해서 사운드 쪽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PWM, 하드웨어 PWM 핀하고 ITC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GPIO보다는 다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GPIO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SQRC 이제 실습을 할 때 이 ISQRC-S로 되어 있는 사운드 관련된 게 안 쓰이고 있으니까 얘를 GPIO로
바꿔서 멀티 셀렉팅에서 MUX를 설정해서 GPIO로 설정해서 쓰겠습니다. 예. 핀맵은 이렇게 40개의 핀맵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40개의 핀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고요. 1번이 여기고 안쪽에 1번이고 20개까지 있고 21, 22, 23 바깥쪽으로 해갖고 40개까지 이렇게 40개의 GPIO 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ISQ-C, ISQ-CS 아까 살펴봤죠? 네. UART, PWM, ADC 뭐 이렇게 각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디폴트로 안드로이드 OS가 안드로이드 OS 9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연결했는데 안드로이드 화면이 뜰 겁니다. 안드로이드 화면이 뜨죠. 디폴트로 EMMC에 박혀 있는 이미지고요. 이걸로 나중에 EMMC에다가 우분투를 구울 수가 있어요. 네, 리눅스도 구울 수도 있으니까 EMMC에다 구울 수도 있고 SD카드로 해서 부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이번 과정에서는 SD카드로 해서 부팅시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EMMC로 굽는 자료는 저희 지킴프에 박상호 씨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EMMC로 툴로 해서 EMMC 굽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번 구우면 또 다시 못 쓰니까 굽는 것보다 그냥 SD카드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품을 출시할 때는 뭐 그런 그 EMMC 굽는 툴을 써갖고 PC용 툴인데 그걸 써갖고 EMMC 쪽에다 우분투를 구우면 됩니다. 디폴트는 안드로이드 OS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요. 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최신 버전인 그놈 유분투의 그놈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0일 날 릴리즈가 됐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되고 뭐 어떤 거는 MPU가 동작을 안 하고 MPU 데모가 이그젬플이 동작을 안 하고 어떤 거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이건 디폴트로 해서 이제 최신 나오는 건데 이거는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좀 찾아보니까는 카다스용 와이파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MPU 데모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009년 8월 30일 날 나온 우분투 중에 SFCE 이 버전은 MPU 데모가 안 들어갑니다. 예,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그놈 유분테 그놈 버전인 이 버전을 이용해서 SD 카드에 넣고 깔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카다스의 도큐멘트인데요. 구글에서 카다스 도큐멘트 화면에 나오는데 게팅 스타트로 해갖고 초보자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팅 스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PU에 대해서도 있고
리눅스에 대해서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저희는, 요번에는, 이게 EMMC를 구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네, 그 EMMC로 구할 수 있는 CPU 버전인데,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이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요. 또 EMMC용 이미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SD카드용하고 EMMC용이 따로 있거든요. 이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SD용은 SD USB라고 써 있고 EMMC는 EMMC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우분투 용으로 해서 원하는 걸 받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은 EMMC에 예, 버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네, 저희는 이제 익스트라 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SD카드를 이용해서 부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걸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액처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툴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걔를 이용해서 굽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미지를 밴드에 올려져 있는 지파일을 풀어서 이걸 이용해서 프레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거를 이 모드를 사용하겠는데요. 이제 뭐냐면 VM3에 파워를 넣고요. 파워를 넣고, 파워를 켜고요. 그 다음에,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길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리셋 눌린 상태에서 리셋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10까지 세고 다시 놓으면, 업그레이드 모드로 해서 이제 해서 SD 카드에 있는 게로 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해놓으면은 껐다 켜도 SD 카드에 있는 이미지로 부팅이 계속됩니다. 네, 지금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거 실습 시간, 그러니까 실습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 지금 그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그리고 한 가지 유의점은 이게 유보트가 런닝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랬고 카다스 부팅 화면이 뜬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파워 버튼을 길게 누르고 리셋 버튼 누르는 거를 그 카다스라는 로그가 뜨고 나서 그때 상태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파워 버튼 누르고 리셋 버튼을 짧게 누르는 거. 파워 버튼을 길게 누르고 리셋 버튼을 짧게 누르는 것들.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네요. 잠시만, 우선은 여기 설명을 드리고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됐고요.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뭔가 요즘에 애매한데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화면인 거는 아시죠? 예. 안드로이드 화면이고요. 디폴트 이미지의 안드로이드 화면이고. 네. 좀 화면이 그래서 카메라가 좀 고정돼 있어서 카메라를 좀 분리하고서 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디폴트로 심어져 있는 이미지가 안드로이드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리모컨으로 해서, 하여튼, 전원을 꺼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뉴스에서 눌러서 끄면요. 이렇게 카다스 부팅 로그 화면이 나와요. 이때, 아까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게 유버트에서 이미지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유버트가 런닝하고 있을 때 아까 그 작업을 하라고 했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유버트가 런닝 중일 때, 네, 파워로, 근데 우선은 SD 카드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끄고, SD 카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다가, 우분투 이미지를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분투 이미지를 구워놔야 되죠. 발레나 액처를 통해서 구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업이 끝났으면 SD카드에 슬롯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워를 줬을 때 이게 우분투 화면이 뜹니다. 이때 파워 버튼을 누르고 리셋을 작게 누르면요. 그 다음에 뗍니다. 예. 10초간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네, 지금 화면 안 보이나? 잠시만요. 맞아요. 예. 그 2, 3초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 제가 URL이 좀 잘못 걸려 있더라고요.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아니, URL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빔3에서 URL이 그렇게 걸려 있어 갖고. 근데 그러니까 빔1은 10초고 빔3는 3초. 3초로 해도 되더라고요. 네. 10초로 해도 되고. 네. 빔1하고 빔3하고 거의 같은 버전이더라고요. CPU는 틀린데. 일단 지금 이렇게 카다스로 화면이 잘안 보이죠? 예. 우분투 그놈으로 20.0.4 버전으로 로그인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스워드는요. 카다스예요, 똑같이. 아이디랑 똑같고요. 이 노인하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네, 카다스라고 치시면 지금 반사가 돼갖고 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우분투 그놈 버전으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eMMC에는 OS, 안드로이드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 9이 들어와 있고,
SD카드에 있는 우분투 GNOME 버전이 부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SD카드에 있는 우분투 이미지를 띄우는 것까지 해봤고요. 지금 조금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기다리겠습니다. 예, 약간 기다리다가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예제 파일들을 올려놨거든요. 조금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는데, 예, 완료가 되면은 그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번 강의는 좀 계속 나가면서요. 남았으니까 이 시간 동안 안 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SD카드를 굽고 액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네. 이거 저 밴드에도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를 깔아서 이렇게 구워주시고, SD카드를 넣어서, 예. 네. 이렇게 넣어서 액처로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를 잡아볼게요. 근데, 이렇게 수동으로 잡는, 커맨드 라인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우분투에서, 우분투 화면이 아까 보셨잖아요. 화면상에서,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폰처럼 와이파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고요. 수동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GUI를 통해서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집이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칠판에 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써 있거든요. 이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윈 SCP를 사용할 텐데 윈 SCP랑 윈 SCP를 사용해서 노트북하고 이제 이 카타스 VMC에다가 파일을 전송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같은 와이파이 AP를 같은 AP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캠프로 노트북이 잡혀 있으면요. 이때 와이파이도 직캠프로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고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유선랜을 통해서 제가 유선랜도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로 연결해서 파일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네. 예. 아, 사범 명령어. 아, 이게 예를 든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하는 법을. 근데 굳이 수동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암호화가 걸려 있는 API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자동으로 그 화면에서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현재 근처에 있는 AP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기는 이걸로 해서 이제 할 거고요.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Q로 누르시면 여기서 빠져 나갑니다. Q를 눌러서 빠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이거를 쓰냐면 암호화도 있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된 패스워드 넣을 때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데 이게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PSK 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SK를 생성 넣으면 우리가 SSID가 이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SSID를 이렇게 하시고 패스워드를 쳐야 됩니다. 여기는 1, 2, 3, 4, 5, 6, 7, 8, A이고요. 여기 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예.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암호화된 키가 나옵니다. 얘를 이제 써서 얘를 카피해 놓고요. 이렇게 카피해 놓으셔서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써서 네, 이 명령을 쓰고 SSID 진부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 카피해놓은 거로 넣어서 넣은 다음에 이걸 쳐서 이제 예, 접속을 하는 겁니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수동으로 아니 자동으로 화면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그게 더 편할 것입니다. 예, 해서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걸 할 거고 그다음 패스워드 패스워드 치시고요. 그다음에 카피한 이거를 카피를 하시고 잠깐 띄워서 이 뒤에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거를 네. 카다스라고 해서 암호를 묻고요. 카다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 똑같이. 카다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공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와이파이가 성공적으로 되어졌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호화가 한번 더 걸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GUI 통해, 그놈 GUI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려면요. config하고 wlan.0. 넣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IP가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ing 8.8.8.8로 하시면,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글 설치를 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네, 이게 지금 VNC를 통해서 지금 보기 편하도록 VNC 통해서 지금 접속을 했고요. 그 접속을 해서 지금 이제 네, VNC 통해서 이제 접속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한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글 폰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항공 설치 명령을 툴을 깔아주고 폰트를 다운 설치해주고 그다음 리부트를 한번 해주면 한글이 제대로 설치가 돼서 한글 페이지 한글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뭐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잠시 봐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처음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설치하시면요.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이제 될 것입니다. 예. 처음 설치해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 돼요, 원래. 예. 처음 설치하시면은 sudo 업데이트랑 sudo 뭐 get이나 apt로 해도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두개해 주시고요. 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이제 한글 설치를 이렇게 하고 리부트를 하면 제대로 한글이 설치가 됩니다. 예. 근데 뭐 한글 보실 필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고요. 예. 그래서 네,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당연한 거라서 좀 생략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하여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러면 또 재부팅을 해야 돼서. 업그레이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바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리부트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리부트 한 걸로 알 거가 있고 화면에서도 이렇게 잡히는데
표현이 조금 안 좋네요. 네, 이렇게 잠시만 제가 좀 이게 좀 화면이 카메라로 하니까 그다지 잘 보이지 않았고요. VNC로 연결해서 VNC로 해서 좀더 자세히 화면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카다스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카다스 아무도 카다스고 유저도 카다스고 이름도 그 다음에, 예, 카다 쓰고, 아모드 카다 쓰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VNC로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좀 따로 설치를 해야 돼서, 설치하는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있습니다. 그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여튼. 처음에 좀 깨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아, 여기 로그인 화면이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서 보이지는 않고 해서 그냥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카다스라고 치시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카다스라고 네, 키보드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네, 카다스라고 치시면요. 지금 카메라 화질이 좀안 좋죠? 이게 빛이 반사가 돼갖고. 제 VNC로 다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VNC가 한번 끊겨갖고 나중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한글이 제대로 나오나 한번 볼게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업그레이드를 안 해갖고요. 예. 아, 인터넷이 네, 한글이 제대로 설치가 됐네요. 예. 예, 지금 한글이 된 게 보이죠? 예, 화면상에 보이는데. 네, 한글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슈도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업그레이드도 한번 지금 해. 네,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서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USB, 이제, TTL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두 개 나눠드렸거든요. 하나는 디버그 용도로 하고, 나중에 UART CSV 있어서, 두 번째는 UART CSV로 해서, 용도로 해서, 두 번, 네, 두 개를, TTL을 두 개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버그 쪽의 포트가 지금 이게 카다스가 이게 1번부터 2, 3, 4, 5에서 20까지 있는 거고요. 네, 21, 22, 23, 24에서 4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이 이렇게 1, 거꾸로 좀 되어 있죠. 1에서 20, 22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핀, 디버그 핀은요,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7, 18, 1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맨 앞에가 17이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CPU에 이 SOC의 RX인데 리눅스의 RX인데 얘를 TTL의 TX 쪽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되게 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얘 리눅스 RX는 TTL TX로 해줘야 되고 TTL TX는 TTL TX는 리눅스 RX랑 연결해야 되고 TTL RX는 리눅스 TX랑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차되게 해서 포트는 이 세 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디버깅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컴6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디버깅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결을 이제 카메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노트북에 이렇게
허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허브가 있고, USB, 노트북 USB 쪽에, 이게 지금 TTL, 예, TTL인데, 이게 USB를 RX, UART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UART를 USB로 바꿔주는 그 부품인데, 그거를, 아까 이 핀, 아까 얘기해드렸죠, 제가. 18, 19, 17, 18, 19, 걔를 연결을 해야 된다. 했고,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0번이고, 1, 2, 3, 4, 5, 6, 7, 8, 20. 21, 23, 24, 25, 40까지 해서, 그 장표대로 그렇게 거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핀 배열이 이렇게 거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니면은, 지금, 뭐, 디버그는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사용하면 또 돼서요. 우선 이렇게 저희가 그놈 패키지 GUI에 있는 데스크탑 버전인 그놈 패키지, 우분투 그놈 패키지를 깔아서 이렇게 예, 우분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if 컨피그를 하시면은 if 컴필을 하시면은 이렇게 IP 번호가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와이파이로 아까 설정했던 두 개가 이제 나옵니다. 제대로 되면 와이파이 설정은 여기서 화면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오른쪽 화면에서 와이파이 커넥트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네, 와이파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셀렉트 와이파이 네트워크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AP가 뜹니다. 그래서 자기 API 해주시면 네, 커넥트 하라고 해주시면 암호가 뜰 것입니다. 암호. 네, 암호가 뜰 거고 네, 암호 넣어주시면 그냥 뭐 암호가 키로 넣어줄 필요 없고요. 원래 알던 암호 집에 암호 있잖아요. 네, AP 암호 있잖아요. 걔를 그냥 간단히 넣어주시면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안 보이는데 반성하시면 좋고 이 뭐라고 네, 직접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IP를 아시면 저희가 이제 시리얼로 연결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아까 유아트 시리얼 통해서 연결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SSH로 연결해서 그 IP를 쳐주시면, 아까 IP 있잖아요. 네. 그 IP를 쳐주셔서, 들어오는 게 낫겠죠? 잠깐만. 여기 나오는 IP 있잖아요. 그 IP를 쳐주시면, 아무거나, 네.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쪽이나 아무 IP 쳐주시면 SSH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1.1.2가로 되어 있고요. 하면은 또 여기서 암호치라고 나와요. 암호 화면이 떠갖고 제가 이동을 못했는데 카다스라고 치면 이렇게 SSH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아무 이렇게 IP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잘 안 보였죠? 예, 이거는 와이파이 잡혔으면 이거고 이더넷 유선넷을 꽂았으면 이거고. 그래서 네, 네 우선 얘를 좀 기억을 해뒀다가요. 우리가 이제 텔넷으로 연결을 할 텐데 WinSCP로 연결할 텐데. 이 IP를 해서 이제 파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게 WinSCP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 여기서 보시면 다 URL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제 밴드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 툴도. 뭐 깔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라톰도 깔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카다스, 패스워드도 카다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쪽 카다스에서. 그래서 이제 우분투 화면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닝 파일을 설치할 건데요. 와이닝 파일은 나즈넷에서 제일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 라이브러리인데, 나즈넷용으로 만들어진 뭐 GPIO 핸들링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좀 프로그램 하기에 이 API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하기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랬고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는 카다스 쪽에서도 얘를 카다스용 와이닝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른 카다스, 그러니까 와이닝 파일, 그러니까 나즈넷이 와이닝 파일을 받으면 설치가 안 되고요. 설치는 빌드 갖고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맞아요. 하드웨어가 안 맞으니까 제대로 GPIO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고 핸들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찾아내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하여튼 문서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나 맞는 와이링 파일 문서나 MPU에 대해서도 많이 문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MPU는 들어갈 시간에 MPU는 설명할 거고요. 네, 이게 또 18.04 버전 우분투 아까 이미지 여러 개 있었잖아요. 18.04 버전도 있고 우분투 20.04 버전도 있고 18.06 네, 그 버전도 있는데 우분투 18.04 하여튼 18. 버전 때에서는 기본적으로 와이닝 파일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20.04는 얘를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를 이 깃을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한번 설치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아치고요. 네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와이닝 파일 폴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깃 이름이 와이닝 파일이니까 예 네. 와이닝 파일이가 이렇게 네, 깔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와이닝 파일로 들어가 주시면은, 빌드라는 스크립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sudo, 이렇게 sudo 해서 빌드로 해주면 카다스를 다시 치시면요.
네. 이렇게 와인 파일을, 카다스용 와인 파일을 설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GPIO need all을 하면요. 작아서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GPIO 40개 핀에 대한, 이게 1, 2번 핀, 20번 핀까지, 21번 핀에 40핀까지 해서, GPIO 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번 핀은 뭐, 5V 전원이고요. 또 이제, 아까 이게 이제 UART 쪽으로 사용할, 핀, 그라운드, UART 쪽, 이게 UART죠, UART. 유아트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디버그 포트로 사용한 리눅스 RXTX, 리눅스 RXTX 보고 네 이게 맨 마지막에 3.3V, 5.5V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하고 그라운드는 전원들하고 그라운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3.3V 그리고 여기도 3.3V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고. 이건 ISQ-C용 또, ISQ-C, 하나 ISQ-C, 이것도 ISQ-C가 두개 있으니까요. 이거 두개 있고, 뭐 PWM, 그리고 또 이거는 ISQ-C-S, 예, 네, S. 뭐 이렇게 그라운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핀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CFP로 한번 실습하는 거를 해보고요. CFP 코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와이링 파일로 한번 하는 코드로 해서 실습하는 걸 해보고요.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기본 과정이라서요. 뭐, 이렇게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맨 마지막에나 NPU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코드를 이제 방금 올려놨습니다. 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GPIO 리드 하면은 GPIO 리드 할때 GPIO가 와이어링 파일 커맨드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리눅스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버전을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는 지금 포칼 포사 네, 유분투 포칼 포사 버전이 20.04의 버전을 설치했고요. 유분투도 데비안 계열이라서요. 데비안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데비안하고 유분투가 좀 틀린 게 데비안은 좀더 안정적인 버전을 추가하고 있죠. 그리고 패키지가 유분투랑 데비안하고 많이 좀 틀리고요. 이거 좀더 안정적인 버전을 추가하고 있어갖고, 예. 우분투는 좀, 하여튼 좀, 너무나 빠른, 이제, 상용화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저희는 20.04 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포칼 버전, 그놈 포칼 버전이고요. 네. 이 버전 말고, 아까 이게 이제 외장용 SD카드에 넣을 수 있는 버전인데요. EMMC는 EMMC라고 써있고, EMMC에 써있고, 지금 이건 SD카드용 버전인데, 지금처럼 그놈 버전도 있고, XFCE, XSUBUNTU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그런 버전도 있고, UI 없는
서버 버전도 있어요. 서버 버전도 있고, 네. 포칼 버전도 있고, 뭐, 바이오닉 버전도 있어서, 예. 네. 다양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예. 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노트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많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 권한 없으면 접근하기 힘들어서요. 노트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수도, 패스워드 노트라고 치시면요. 네. 이렇게 패스워드 치라고 나와요. 그냥 루트로 하셔서 외우기 쉽게 루트로 똑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루트 계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SU 해보면 루트로 슈퍼 유저 간단히 얘기거든요. SU. 그 SU 해보면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럼 아까 방금 설정했던 걸로 입력을 하시면, 저 같은 루트로 했기 때문에 루트로 하시면, 이렇게 루트 폴더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선은, 우선은 카다스로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카다스 다시, 디폴트 유저인 카다스로 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루트 계정 설치가 완료됐으면, 카다스로 다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제 온도 모니터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다 팬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팬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40.8도인데, 여기다가 1000을 나누면은, 실제 온도입니다. 그래서 40.8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된 스크립트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으로 하면 이제 펜이 돌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속도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 펜 소리가 안 들리신데. 예. 이렇게 해보시면 펜이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펜이 도는 거고, 예, 펜이 이제 저희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면 펜이 돌고 있습니다. 예, 펜이 반응. 펜이 도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예. 뭐펜 관련 이제 스크립트를 적용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오토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정을 오토로 해 놓으시면 이제 뭐 온도 레벨에 따라서 노, 미들, 하이 단계로 돕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50도라면, 50도 정도 밑에면은, 펜 노우로 이제 도는 거고요. 60도, 50도, 60도 사이면은 미들, 속도로 돌고, 70도 이상이면은 이제 하이로 해서 빠르게 돕니다. 그리고 펜 트리거로 하면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스크립트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설정하는 레벨 설정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좀 스크립트가 있으니까요. 이게 카메라 테스트 하는 뭐 쪽에 이 테스트 스크립트도 있고
VF-L2 스크립트도 있고, 예, 이런, 테스트하는 게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내장 LED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장 LED도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슈퍼 유저로 바꾼, 노트북으로 바꾼 다음에, 노트로 바꾼 다음에, 예.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기 레드 레드에서 이제 저희 LED랑 시스 LED, 화이트 LED랑 빨간색 LED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 카메라로 보시면 지금 흰색 화이트 LED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옆에 LED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LED랑 레드 LED, 옆에 레드, 붉은색 LED가 있습니다. 그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레드 레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트리거 설정이나 이제 브라이트니스를 갖고 이제 깜빡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1로 주면요. 이렇게 레드 LED,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레드 LED가 켜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하면요. 예, 네, 꺼진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내장 LED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밴드에도 자료를 올려놨지만 좀 더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거 오픈 하드웨어니까 네, 오픈 소스 하드웨어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관련된, 네, 하드웨어 관련된 정보들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NPU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부족한 거죠. 예. 네, 그, 이런, 여기 카다스, dlcadas.com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뭐, 하드웨어 관련된, 뭐, 여기 보면은, 뭐, 스키매틱, 있고 실크 파일도 있고 델타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AD 관련된 완성 파일 CAD 파일도 있고 3D 프린터 파일도 있고 스펙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어디요? 네, MCO에 대한 설명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좀 다양한 커먼으로 들어가고 컴포넌트로 해서 이제 SVC에 쓰인 컴포넌트 데이터 시트 같은 것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나 기본적인 자료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R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쓰인 IR을 뭔지 리모컨용 IR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품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엠닥2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자료들을 이제 핀헤더, 엠닥2에서 하는 핀헤더 같은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하드웨어니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NPU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네가 자체 개발을 안 하고, 밸리 실리콘이라는 데 솔루션을 가져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NDA가 맺어져 있어갖고, 자료 공개를 좀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이, NPU 쪽은 많이 없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펙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비교 자료인데, 비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VM3랑 엣지, 이것도 카다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4 좀 최근에 나와서 가장 빠르잖아요. 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라즈베리 4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 거를 썼고, H2, 4개의 H2, 1.5 GHz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VM3 프로, 저희가 지금 실습에 쓰는 거는 VM3 프로거든요. 이게 램이나 SD 램이, 그러니까 램 같은 게더 커요. 네, 기본 VM보다. 네, 하여튼 VM3 프로를 쓰고 있는데, 얘는 AM 로직과 A33A D, A311D를 쓰고 있고, 얘는 A73, 네 개의 A73을 가지고 있는데 2.2 GHz요. 네, 좀더 빠른 거죠. 네, 1.5보다는 빠릅니다. 같은 A, 얘는 A7이구나. 예, A7이고요. 얘는 A73에 2.2 GHz입니다. 클럭도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A73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A53, 두 개의 A53을 가지고 있습니다. 1.8 GHz의 A53을 가지고 있어서 6개의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의 코어를. 그리고 말리 GPU, 암에서 만든 말리 GPU G52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PU가 없지만, 얘는 NPU를 가지고 있고, 5조, 1테라 퍼세크, 애초에 5조 연산을 할수 있는 TOPS를 가지고 있고요. NPU를 가지고 있습니다. 4GB의 DDR가, 네. 그리고 eMMC는 32GB고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빠릅니다. 예. 속도에서는 빠르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소개를 했고요. 10분간 쉬고 다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32분이 됐고요.
아직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직 두 분이 자리에 착석을 안 하셔갖고 조금 착석하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VIM3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GPIO 출력이고요. 지표에 외부 LED를 연결해 갖고요. 외부 LED를 제어를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에서 할 거고요. 준비물은 빔3랑 5V USB-C 전원하고 LED 225옴도 되고요. 335옴도 됩니다. 그리고 NM 케이블, 브레드 보드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지표의 평면은 보셨죠? 근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 GPIO로 쓸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I2C S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걸 GPIO로 몫을 설정을 바꿔서 DTB 파일을 설정을 DTB 파일을 바꿔서 수정해서 이 GPIO 설정을 해갖고 GPIO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꾸로 뒤집혀 놨는데. 20번 핀이 맨 끝에 핀이 3.3V 전원입니다. 그리고 이 I2C 30번 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핀으로 해서 30번 핀. 얘는 GPIO로 보면요. 30번 핀이 이건데 얘는 GPIO가 460번이에요. 460번이에요. 그래서 지표 460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225옴도 되고요. 335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핀수가 라즈베리랑 똑같아요. 핀만 맞추려고. 얘네들이 프리칭으로 빔3를 아직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핀이 같은 얘를 써갖고 지금 어차피 핀만 맞추면 되니까 핀 맞추는 용도로 이제 이 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번 핀에서 이게 20번, 21에서 40번으로 보시고요. 빔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에서 20번, 25번부터 40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번 핀이요. 이두 번째, 이쪽, 두 번째 열에서 열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열 번째. 그리고 회로 연결하시는 중간에 먼저 좀 해야 될게 있거든요. 뭐냐면 GPIO로 핀쓸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 I2C로 되어 있는 거를 GPIO로 바꿔서 한다고 했죠. 이것을 우선 보통 넋 설정은 하드웨어 설정이라서 DTB를 리눅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DTB를 수정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I2C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GPIO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GPIO로. 그러기 위해서는
DTP 파일인데요, 이게. DTP 파일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사운드 관련되어 있는 거는, ISQ-S, 사운드 관련되어 있는 거는, 디저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디저블 시켜 놓으면요, 아까 ISQ-S로 되어 있는, 이게 ISQ-S로 되어 있는 게, GPIO로 바뀌어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좀 DTP를 잘못 건드리면 부팅이 안될 수가 있어요. 네, 고장 나갖고 그래갖고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작업은. 그래서 우선은 네, 이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뭐 지킴프 교육에 많이 참가하신 분들은 이 WinSCPI 같은 경우에는 뭐 테라톰이나 WinSCPI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네,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연결 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IP가 지금 이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저기 제 건이고요. 제 건. 네. 다 설마 틀리니까, 네, 이거는 새 사이트로 해서 이 IP를 넣고, 유저 카다스, 패스워드 카다스니까, 기본 유저인 카다스와 패스워드 카다스를 넣고,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서, 로그인을 시키면요, 이렇게 이 카다스 유저 홈 디렉토리로 접속이 됩니다. 네, 접속이 되었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걸 한번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접속한 걸 보여드렸고, 이제 부트 쪽에 DTP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DTP 파일인데, 얘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루트 파일이에요. 그래갖고 루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뭐 새로운 섹션 네. 저는 이게 좀안 보여갖고 이것 때문에 좀안 보여갖고 이 메뉴를 하겠는데 하여튼 네. 새로운 섹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다시 이거 뭐 네. 저는 이걸로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루트로 이렇게 또 저장을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루트로 하면은 루트 폴더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부트 밑에 있는 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얘가 다 루트 거라서 이게 루트로 돼 있잖아요. 이 파일들도 다 루트 겁니다. 예, 네, 다 루트 거라서. 얘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로 접속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SU로 해서 슈퍼 유저로 바꾼 다음에요. CD 부트로 들어가셔서 부트로 들어가셔갖고 여기 보시면은 dtb.image가 있습니다. 예, dtb 파일이고요. 얘를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이미지인데 dtb.image를 dts로 바꾸겠습니다. 예, dtb 소스 dt 스크립트로 뭐, 예, 그 약자인 DTS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한 건데, 노트 번호는 꼭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DTS가 생깁니다. DTS. 그래서, 뭐, vim DTS. DTB.DTS로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예. 이렇게 있잖아요. same sound cell이라는 걸 찾으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구문을 추가해야 됩니다. 사운드 쪽을 디저블 시키는 겁니다. 스테이터스에서 디저블로 해갖고, 디저블을 시키고요. 근데, VM 사용하기 어색하신 분들은 이걸 루트로 했으니까, DTBS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있고, SAM,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이렇게, 이 구문을 저는 추가시켜 놨는데, 얘를 이제 추가를 해 주십시오.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돼 있고요. 이 구문은 추가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두 줄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AOGE 언더바 사운드로 하시면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한 줄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운드에 관련된 DTB 설정 파일인데, 하드웨어 설정 파일인데, 그러니까 I2C S 설정 파일인데, 얘를 디저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I2C로 잡혀 있는 여섯 개의 GPIO를 포트를 GPIO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포트를 GPIO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암만 건드려도 GPIO로 핸들링이 안 되거든요. 그 GPIO 아웃 해갖고 암만 내보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두 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게이두 줄을 추가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거랑 이거랑 두 줄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찾고 이 키워드를 찾아서 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트 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DTP 파일이라는 얘기고. 이 명령을 DTC라는 이게 DTB 관련한 툴이죠. DTB 관련한 툴인데 얘를 통해서 이렇게 DTS로 바꾼 다음에 DTS에서 에디트를 하게 되는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바이너리예요. 그래갖고 DTS로 바꾸는 겁니다. DTC라는 툴을 DTB 관련 툴을 사용해서 스크립트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건 이미 바이널리니까 저희가 수정을 못하고요. 아스키 코드로 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문자로 나올 겁니다. 바이널 문자로. 이거 열어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수정을 마친 다음에 이 명령을 써서, DTC 관련 명령을 써서 DTS를 DTB 이미지로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바이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리부트를 시켜줍니다. 이거를 잘 바꿔야 돼요. 만약에 DTB를 잘못 설정하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VM 써갖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WinSCP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 얘를 디저블 다두개다 디저블해서 I2C S를 디저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쓰이는 이 다섯 개가 I2C S로 잡혀 있는데요. 이걸로 GPIO를 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운드 쪽은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GPIO로 쓸수 있는 포트가 거의 없어요. 여기 두개 있는데, 이거 두 개랑 이두개 있는데, 얘는 UART에요, 원래. UART 거. UART CSS에서 써야 되니까요.
이거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안 되신 분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부팅이 안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녹화도 해야 돼서, 녹화도 하고 있고 해서, 소리가 계속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겠는데요. 얘가 이제 지폐에도 누트 권한으로 돼 있, 누트 파일로 돼 있어서, 이렇게 SU로 슈퍼 유저로 바꾼 다음에, 그, 하셔야 됩니다, 예. 그, SU로 이제 하시고, 이 폴더를, SysFS죠? 이게 SysFS. 가상 파일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유저 영역에서,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시스템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SysFS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디바이스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거는 SysFS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검증해 보는 거를 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GPIO 저희 아까 이게 얘가 460 30번 핀을 쓴다고 했잖아요. 30번 핀을 쓰는데 얘가 보시면은 30번 핀이 이게 여기서 21, 22, 23 보시고 30번 핀을 보시면 얘가 GPIO 4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GPIO. 지표 460으로 되어 있고요. 460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스포 460을 에코 460 이스포트를 하면요. 지표 460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가 생성이 되면 안에 디렉션 뭐 트리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밸류도 있고 해서 밸류라는 파일에다가 1을 쓰면 그 GPIO의 하이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아니면은 멀티태스터기로 찍어보면 하이가 출력이 되고요. 에코 0 밸류 하면 이 해당 GPIO 30번 핀에 로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예. 전압이 실제 0V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LED ON이고 이게 LED 좀 반대로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로가 저희가 이렇게 하이가 들어가서 하이가 있는데 LED는 방향이 있죠. 다이오드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거 이게 플러스입니다. 꺾인 게 플러스고 안 꺾인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33옴이나 225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항이니까 이 커런트를 차단 커런트를 줄이겠죠. 그래갖고 GPIO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LED, 그러니까 저항을 좀 다는 경우가 많죠. 네,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하이가 되어 있고 같이 하이가 되면 안 켜지죠.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0으로 해서 로우로 떨어뜨리면 전압차가 생겨서 이게 불이 켜지는 거죠. 전류가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0을 주면 ON이고, 1을 주면 OFF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회로로 하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C코드, CPP 코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와이어링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어떤 게 편한지 보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회로 연결은 끝났죠?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선이 꼬여갖고요. 한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대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20번 핀에 3.3V, 얘는 30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0번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번호로 저는 돼 있네요. 하여튼 노트 번호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핀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에코 460 하고 익스포트로 하면은 생성을 지표 460을 생성할 수 있고요. 얘를 없애려면은 언 익스포트 지표 460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면요. 네. 좀 저는 이미 있어서 에러가 났고요. 언익스포트를 시키면 없죠. 예, 460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포트로 시키면요. 460번이 생성이 됩니다. 460번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 CDGPIO 460으로 들어가시면요. 네, 여기에서 뭐 밸류나 디렉션, 인풋으로 할 건지 아웃풋으로 할 건지, 액티브 로우로 할 건지 하이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디렉션은 우선은 캣 아웃으로 저희가 내보낼 거잖아요. 그리고 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아웃하고 디렉션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캣하고 디렉션을 해 보면은 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0으로 그러니까 우선 1로 저는 해 볼게요. 1로 하고 밸류로 하면 네, 지금
이 LED죠. 이 LED가 지금 꺼져 있고요. 여기다가 0을 하면요. 네, 이렇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로 하면 네, 꺼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회로 연결은 됐고요. 네, SysFS로 해서 핸들링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프폴로에서 얘를 제어하는 거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예제 파일이 있잖아요. 얘를 SCP 그러니까 집을 풀어서 이 SCP를 통해서 전송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 이젠프 이거 있잖아요. 예. 해서 LED GPIO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실수로 이제 하겠습니다. GPIO로 해서, 이게 10번까지 해서 깜빡이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1로 해서 끄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0으로 해서 키고, 이 500ms 동안 이제 기다리고요. 그 다음 다시 500ms 동안 기다려서 킵니다. 네, 해서 깜빡이는 거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깜빡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코드를 좀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다시 저희가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는 카다스로 바꾸겠습니다. 카다스로 일반 유저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바꾼 다음에 이젠프로 들어와서 예. 예, 지표 LED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지퍼프 아웃으로 해서 컴파일하는 건데요. CPFR 파일을 컴파일하는 건데, CPFR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GPFL이라는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유닉스에서는. 그래서 LED 이렇게 아웃풋 이름을 뭐 LED로 하겠다 하면은 예,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 얘가 노트권한이기 때문에 GPIO가 있고. 수두를 해갖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지금 이 LED가 깜빡이지 않고 있죠? 켜져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예. 실행시키면 이렇게 깜빡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예, 이거 디폴트로 좀 인코드 시켜야 될 파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IO 스트림이나 뭐 파일 F 스트림 같은 거를 임포트하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GPIO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port 할수 있는 기능과 unexport 할수 있는 기능을 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export 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시킵니다. 이 생성시키는 거는 아까 우리가 SysFS에서 커맨드를 해봤잖아요. 그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 파일 오픈을 시켜서 라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 e스포트라는 거기다 에코 1 e스포트 했잖아요. 에코 1을 갖고 넣었잖아요. e스포트 1을. 네, 그리고 e스포트 파일을 열어서 네, 연 포인트 파일 있잖아요. 네, 포인트 그 포인트를 파일 포인트를 얻어와서 이 나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1로 나이트를 시키죠. 예, 해서 예, 에러가 없으면 예, 에러가 없으면은 에러가 있으면 리턴을 시키고요. 에러 없으면 넘어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크로즈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e스포트를 맨 처음에 생성자를 불러서 생성자 부르면 e스포트를 시키게 되고요. 아까 460으로 돼 있는 GP가 460으로 돼 있는 거를 e스포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LED 넘버 460. 이게 LED로 쓰는 GPIO 넘버죠. 460으로 해갖고 생성자를 부르면 e스포트가 되고, LED라는 클래스의 set direct IR 해갖고, 디렉션을 아웃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디렉션이라는 파일의 아웃을 쓰는 거고요. 코드 좀, 뭐, 이게 set direction이라는 거죠. 보면은, 마찬가지로 디렉션이라는, 파일 이름을 만들어 놓고, 오픈을 시켜서, 네, 오픈을 시킨 다음에, 그 파일 포인터를 얻어와서, 그 다음에, 1로 해서 나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디렉션에 아웃으로 했잖아요. 네, 아웃으로 해갖고, 아웃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렉션이 아웃으로 해놔야죠. 만약 1로 받으려면은, 인아웃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으로 해야 되겠죠. 받기 위해서는. 지금 출력, LED 출력이니까 아웃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1을 쓰느냐, 밸류에다 1을 쓰고 0을 쓰는 겁니다. 이게, 라이트 밸류라는, 클래스 펑션인데, 이 지표 클래스 펑션이 이건데, 밸류라는 거를, 네, 얻어오는 거죠. 이게, 여기는 시스 클래스 GPIO라는 게, GPIO에 GPIO 46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라는 걸 얻어와서, 그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열어서, 밸류를 쓰는 겁니다. 1을 쓸 수 있고, 0을 쓸 수 있고, 1을 쓰면 1을 출력이 되고, 하이가 출력이 되고, 0을 쓰면 로가 출력이 돼서, 저희 헤드성에 로가 출력이 되면, 켜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고 끄고, 네, 끄고 키고, 이 마이크로 세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500하고 1000 하면은 500ms가 됩니다. 네. 500 이렇게 0.5초 동안 기다렸다가 키고 또 기다리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깜빡입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끝나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런이 끝나서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깜빡이죠. 네, 그래서 깜빡입니다. 네, 이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스스로 작성할 줄 알아야 되시고요. 원리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while 파일에서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while 파일에서, 아까 build 컴파일 하면, 이 실행 파일이 나와요. 그리고 while 파일로 만들어진 커맨드고요. while파일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차차 보여드리고요. while파일 지표나 뭐 다른 것들을 핸들링 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면요. 카다스 도큐멘트라고 치시면요. 네, 구글에서 하면은 VM3라고 나오고 리눅스 밑에 How to Wire 파일 사용하는 법이 나와요. 네, 나오고 거기서 GPS5라면은 쫙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Wire 파일 펑션 리스트 API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 셋업 하는 거고요. GPS 때 셋업 하는 거고 SysFS로 사용하려면은 셋업 하는 거고 이거는 GPIO로 셋업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셋업하고 사용하면은 여기에 핀 넘버를 이런 핀 넘버 하여튼 핀 넘버를 넣거든요. 라이트 할 때 GPIO 디지털 라이트 할 때 이 핀 넘버를 와이닝 파일로 넣어야, 그러니까 와이닝 파일 번호로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셋업 GPIO로 하면은 와이닝 파일 셋업 GPIO 하면은 GPIO로 넣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갖고 디지털 하이로 이제 쓸 때 이 하이를 쓰고요. 인을 쓸 때 이렇게 디지털 리드를 써서 리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네, 여기 관련된 지표가 있고 SQLC를 네,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네, API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I용도 있고 UART, 에센스에서 쓰일 시리얼 관련된 API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에다가 뭐 프린트 S로 하면은 이제 문자 열을 바로 출력을 UART 포트에다가 TTYS3인데 UART 포트가 바로 문자를 출력을 하는 API가 있습니다. 오픈을 시켜놓고 serial put S 하면 할 수가 있고요. 또 PWM 실수할 때 이 소프트 PWM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거기 관련된 API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시켜놓고 이렇게 라이트를 시켜놓으면 그 핀에서 이제 PWM에서 이제 위드스 이게 이제 두티를 정해놓으면 그 두티만큼 이제 PWM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 두티만큼 스탑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와이파이 API가 있고요. 이게 사용하면은 코드가 좀 간단해지는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즈베리에서 좀 인기를 끌어서 카다스 쪽도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카다스 쪽도 포팅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GPIO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PIO 리드 올 하면요. 이 GPIO 자체가 와이어 파일에서 만든 거고, GPIO로 하면, 이렇게, 지표 치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이어 파일용으로 만들어서 나이를 올리고, 이렇게, 헬프로 하면, 쓰는 법이 좀 나옵니다. 있고. 모드를, 지표의 모드를 바꿀 때, 이렇게 모드 명령을 쓰고, 예, 라이트를 할 때 라이트, 리드할 때 라이트 해갖고, 지금 지표의 올, 이걸 해갖고 지표의 전체를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바로 커맨드로 해서 GPIO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헬로상에, 이제, GPIO, 리드 5를 하면 저희가 아까 얘를
쓴다 했잖아요. 내가 아까 인인데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이렉션을 아웃으로 바꿨잖아요. 저희가 디폴트가 인인데 460번. 얘는 와잉파일 번호를 써야 돼요. 와잉 지표 번호 리스트가 있고 와이링 파이 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써야 돼요. 예, 이거를 써야 되고요. 그랬고 우리가 GPIO 라이트를 하겠다. GPIO 와이링 파일 번호를 쓰고요. 얘를 0으로 하겠다. 1로 하겠다. 그럼 끄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꺼졌습니다. 예, 꺼져 있고 다시 와잉 파일 0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30번 핀이 예, 켜지는 겁니다. 이 LED가 켜졌죠. 0이 들어와서 켜진 거죠. 전압차 이게 켜졌습니다. 예, 이렇게 바꾼 다음에 GPIO 모두 와이파이 번호를 1으로 하겠다. 지금 아웃으로, 여기 아웃으로 잡힌 게 보일 거예요. 네. 와이파이 11번이, 지표 번호는 460이고요. 1으로 하겠다. 하고, GPIO, read all 하면, 1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가 또 나오고요. 모두 설명도 나오고, 네임. 이거 나오고 와잉파이 해당되는 와잉파이랑 지표의 번호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보시는 방법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와잉파이에서 이제 저 커맨드로 제어하는 걸 봤고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제어하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메인 들어가서 이거는 아규멘트로 해서 이제 번호를 받아오는 거고요. 지표의 번호를 받아와서 예, 이게 지표의 번호 아규멘트 1번으로 들어와 있는 예, 커맨드 다음에 아규멘트 첫 번째 거 얘를 받아와서 지표의 번호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와잉 파이죠. 셋업을 와잉 파이로 했기 때문에 셋업을 와잉 파이 셋업을 해서 와잉 파이 번호로 합니다. 와잉 파이 번호로 받아서 LED 컨트롤이라는 걸로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을 작게 해놓고 싶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양쪽 좀 나눠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메인에서 와잉 파이 셋업을 하고 인자로 들어오는 실행명령 다음에 인자로 들어오는 지표 와잉 파이 번호로 받아놓고 그거를 LED 컨트롤에는 함수에 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와잉파이 번호를 가지고 아웃스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모드를 네, 하고서 이게 와잉파이를 쓰는 API로 했죠. 디지털 라이트. 그 와잉파이 번호를 하이로 하면 이제 이게 꺼지는 거고 로우로 하면 켜지는 거고 이거는 딜레이가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랬고 1초 동안 대기를 하고, 1초 동안 끄고, 예, 껐다가 켜고, 하는 예, 딜레이 기다리고, 1초 동안 대기하고, 이렇게 그 다섯 번 도는 거, 껐다 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컴파일 시키면요, 그냥 얘를 컴파일 시키는 게, 근데 얘도, 이 와잉파이가 지금 C로 제가 예제파일 만들어놨지만, C++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와잉파이 헤더만 하고서 이 API 쓰면은 C든 C++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근데 빌드할 때 이렇게, 인크루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인크루드를. 예, 네, 예. 네. 이 라이벌리에 대한 인크루드를 시켜야 됩니다. 와잉파이 라이벌리나 피스레드, IT, 뭐, M, 클리퍼트. 예. 네. 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해서 컴파일 시켜야 됩니다. 나이브 인크루드 시키고 나이브를 포함해서 컴파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할게 이거거든요. 와이파이 얘를 컴파일 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하면요, 아, 저, 이제 에러가 없죠.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 뜹니다. 예, 그래도 노트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WLED 하면 지표 인자를 넣으라고 하죠. 상업법. 제가 아까 11번에 와이파이 11번 30핀, 핀에 30핀, 지표율은 160 예로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네, 이렇게 깜빡입니다. 예. 좀 시간이 다 끝나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1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장점은 코드가 좀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 API 쓰니까 코드가 좀 이건 좀 긴데 와이파이로 쓰면은 이렇게 코드가 좀 간단합니다. 예, 코드가 간단. 예, 와이파이 API를 쓰면 이렇게 코드가 간단합니다. 아까 실행했던 거에 대한 건데 코드가 간단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SV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GPIO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벌써, 예, 9시 30분이 된대요. 예, 그래서. 네, 여기 좀 오프라인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표 입력 받는 데까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면 10분 내지 20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GPIO VM3 상관인데요. GPIO 입력을 받는 건데요. GPIO 외부 버튼을 연결해서, 버튼에서, 입력을 받아서 LED를 온, 오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준비물은, 네, 버튼 하나만 추가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헤로도 작성을 이용하시고 되고, 예, 우선은 이게 풀다운을 걸어놨거든요. 스위치에 풀다운을 걸어놨습니다. 이 풀다운을 걸어놓은 거는 설명을 드리면은 풀업하고 풀다운이 있는데 이게 스위치만 이렇게 예외 없이 이 스위치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예외도 없이 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입력으로 잡힌 데서 이제 프로틴 현상이 생깁니다.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업하고 풀다운 저항을 이제 이렇게 풀업 저항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라운드로 연결했을 때 풀다운이라고 하죠. VCC로 연결하는 풀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잡기 위해서 풀업, 풀다운을 연결을 합니다. 아니면은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지 하인지 모르게 플로팅으로 막 들어오면 이 값이 뭐 인터럽트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인터럽트에서 어떤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플로팅 때 때는 뭐 이상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값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디폴트를 하이로 잡아놓는 거고요. 이거는 풀업은 풀다운은 디폴트로 로우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눌릴 경우에는 하이가 들어가고 스위치가 안 눌릴 경우에는 로우로 확실히 잡아주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안 눌리면은 하이로 하는 거고 스위치가 눌러지면 로우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풀업 풀다운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표는 뭐 이렇게 빈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얘를 LED로 30분에 사용했잖아요. 29번은 버튼으로 동작이 된 버튼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버튼 입력 왜 20번이고 29번이고 30번이 LED 아까 그대로 하시고 여기다가 버튼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버튼 동작 그게 1K옴 정도로 저항을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시고요. 네. 예. 예, 그, 회로 연결이 되셨죠? 예. 네,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노트 권한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슈퍼 유저로 바꾼 다음에, 예, 이 스포트를 시키면은 지표는 461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안 되면은 리부트를 한번 시켜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왔으니까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 한번 제가 먼저 실습을 해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개가 물고 있어갖고 지금 어닝스포트가 안 되는 거고요. 지워지지 않는 거고 사용하고 있어서 예, 그런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 생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에코이라고 e스포트 하면은 생성이 될 거예요. 아까처럼 이 461번은 이제 GPIO 2인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버튼 29번. 예. 29번으로 쓴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얘도 디렉션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방향을. 예, 디렉션을 한번 봅니다. 예. 예, 인으로 돼 있죠? 인으로 안돼 있으면 인으로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으로 돼 있고, 에코, 하고, 밸류. 밸류 하면은, 아이고, 에코, 아, 에코가 아니고, 캣. 밸류를 하면은 0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저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이게 네, 이 인풋이 이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네, 461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캣하면 0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버튼을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1로 들어옵니다. 네. 떼면은 0이 되고요. 그리고 누르면 1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정상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e스포트 시킨 다음에 들어와서 캡 밸류로 하시면 네, 버튼을 읽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스 FPS로 해서 커맨드 라인으로 제어하는 거 한번 봤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이제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네, 해서 우선은 네, 실습을 먼저 해보면요. 예, 카다스 위주로 바꾼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컴파일을 시키겠습니다. GPIO, LED, 버튼 인풋. 네, 해서 이렇게 컴파일을 시키면요. 네, 정상적으로 컴파일 됐고, 이렇게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실행을 시켰습니다. 좀 실행을 시키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요, 네, 켜지는 게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서, 네, 버튼을 누르면 LED가 깜빡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CSF로 해서는 이거를 실행을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 코드로 안 만들면, 왜 그러냐면, 지금 뭐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거를 커맨드상으로는 좀 구현하기 힘들고요.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돌려서, 네,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와이어링 파일로 돌려서 네, 여기까지 한 거고요. 와이어링 파일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GPIO 리드
와이파이가 10번이잖아요. 예, 29번 이게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CPU 리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0이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버튼을 안 눌러서 0이 나오는 거고요. 예,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입력을 가져가면, 다시 놓으면 0이 되죠? 다시 누르면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PIO, Y-Link 파일이 커맨드로 해갖고 하는 거를, 제어하는 거를 해봤고요. GPIO로 제어하는 걸 해봤고, 이제 Y-Link 파일로 해서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는 코드 설명을 하고서 바로 하겠습니다. CSS보다는. 네. 셋업을 하고서 스위치 커맨드로 해서 이제 메인에서 이제 부르면요. 스위치 컨트롤 해갖고, 아, 스위치 컨트롤이죠. 스위치 컨트롤 하면 스위치 컨트롤에서 이제, LED는 아웃으로 하고, 버튼은 인풋으로 하고, 예, 이게, 할 때는 좀 잘못되어 있네요. 버튼은, 예, 예. 버튼으로 하고, 버튼은 인풋으로 모드를 설정해 놓고, LED는 아웃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이 하이면, 예, 버튼이 눌러졌으면, 노로 해서 키고, 0.1초, 100ms 기다리다가 다시 끄는 걸로 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 반복합니다. 예, 해서, 코드는 간단하죠. 예, 코드는 간단하고요. 예, 여기 PPT는 잘못되어 있지, 실제로는 코드에는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타가 없을 거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컴파일을 이렇게 시키면요. 컴파일을 시키면은 컴파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되면은 저희가 이걸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네. wyingpy 버튼이라는 의미고, 이걸 이게 생성이 된 걸로 알 수 있고, 이것도 루트 권한 때문에 sudo하고 버튼을 하면요. 예. 네. 하고 얘를 보면 이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예, 켜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인 얘를 와인파이 코드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버튼으로 제대로 되어 있죠. 예, 아까 PPT는 좀 옳다고요. 예, 잘못했고, 이제 하이가, 버튼이 하이가 들어오면, 예, LED 로우, 11번 핀인 30번 핀을, 노로 하고서 기다렸다가, 0.1초 기다렸다가 하이로 키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키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네, 버튼 눌리면 켜지는 거, 네. 버튼 눌리면은, 네, 버튼 입력이 하이가 들어오면 키는 거죠. 예.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아까 컴파일은, 네, 컴파일은 이렇게, 예, 라이벌리를 인클루드 시켜서 컴파일하고서, 예, 이거는 LED네. 네, 이렇게 컴파일하고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이 되고요. 그 코드, 아까 한번 이거 됐는데 한번 다시 실행을 시키면, 아까 코드 설명을 해드렸죠. 동작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동작이 제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첫째 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도